자, 이 시간에는 먹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먹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이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는 거를 약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먹는 거를 약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단어가 있죠. 식이요법. 그게 그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먹는 것으로 유전자가 회복될까? 먹는 것으로는 안 돼요. 먹는 것은 단순히 무엇일 뿐이에요.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먹는 것 자체가 유전자를 절대로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는 그것은 무엇밖에는 없어요. 생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웠는데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결국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집에 가시면 계속 주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뭘 몰라요? 생명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모든 병이, 뭐, 어떻게 해서 병이 났느냐, 라는 것을 자꾸 생명이 병을 치유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먹는 거로, 자꾸 이렇게 인간 차원에서 치유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LG에 들고 가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 고칠 수 없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가 잘못됐을 때 고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만들어야 고칠 수 있어요. 만들어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사실 우리 유전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는 얘기 같아요. 과학적인 견제에서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것만 일단 한번 증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유전자가 뭐냐면 제가 실이라 그랬는데 그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자세히 과학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세포고 이게 세포핵이고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있다? 염색체가 있다. 그렇죠? 염색체가 있다. 이 염색체는 실 뭉치다. 그 실이 바로 이거다. 이게 이제 유전자인데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실을 구성하는 물질이 여섯 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하얀색 물질, 갈색 물질, 노란색 물질,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 이 여섯 가지 물질로 유전자가 조립이 되어 있어요. 조립. 조립되어 있어요.
자. 자, 이상구. 이거는 몇 가지 글자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네? 세 가지 글자 하면 되고, 초, 시오, 아, 이응. 저렇게, 글자는 저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자, 뉴 스타트. 는 여덟 가지 글자로 어떻게 딱 순서대로 배워야 돼.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자, 이 E 자하고 A 자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되냐? Now, new start가 아니고 뭐예요? Now, start가 돼.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배열 순서가 중요해요. 배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글자가 기록이 돼서 그 글자는 항상 어떤 조립된 어떤 글자인데 그것은 반드시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뜻을 나타내고 있죠. 뜻을 나타내지 않는 글자는 글자일 수가 없어. 글자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유전자를 잘 공부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이 유전자 자체가 글자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DNA 코드라고 그럽니다. 코드는 글자란 말이에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쓰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전보 쳤어요. 전보. 급한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 우체국에 가서 전보 쳤어요. 그래서 전보 글자는 몇 자예요? 몇 글자로 글자를 만들어요. 그렇죠. 두 글자밖에 없어. 점, 또, 그 다음에 쯔.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전자파를 보내는 거예요.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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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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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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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자 같으면은, 이제 이 시옷은, 뭐, 쯔, 쯔, 또, 쯔가 시옷이다. 그 다음에 아자는 그 다음에 쯔, 또, 쯔가 아다. 그 다음에 이영은 쯔, 또가 이영이다. 그래서 상자 하나 보내려면 뭐예요? 또또쯔쯔또쯔쯔또또 이러면 상자가 가는 거야. 여러분 컴퓨터도 이거 똑같아요.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뭘 사용해요? 영하고 일을 사용해요. 네. 모든 것이 글자를 사용해서 무엇을 전해요? 뜻을 전해요. 유전자는 네 가지 글자를 가지고 뜻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거를 DNA 코드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이 하얀색하고 갈색은 뭘 구성하는 거예요?
줄입니다. 줄, 그렇죠? 줄. 근데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쓰려면 어디다 써야 돼? 두 줄 사이에 써야 돼. 두 줄이 없으면 글자를 아무데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줄이 없어. 이 종이에 줄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자는 여기다 써놓고 구자는 여기다 써놓고 상자는 여기다 써놓고 그럼 뭘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뭘 썼는지 몰라. 구이상을 썼는지 상이구를 썼는지 상구이를 썼는지 몰라. 순서가 딱 있어야 돼. 그렇죠? 배열 뭐요? 순서. 그래서 글자는 부호가 있어야 되고 그 배열 순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쓰려면 여기 종이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 두 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상, 구 하면 뜻이 바로 정해진다. 그래서 유전자에도 뭐가 있어요? 두 줄이 있다고. 두 줄. 그리고 두 줄 사이에 네 글자로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세상에. 이거를 오랫동안 우리 과학자들이 이 글자를 풀지를 못했어. 그래서 드디어 서기 2000년도에 와서 그 글자를 다 풀고 드디어 해독을 했다 이 말이야. 이야, 이제는 우리 인간이 이거를 해독을 할 수 있어. 아시죠?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게? 그래가지고 해독을 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유전자 지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유전자는 왜 이렇게 꼬불거려요? 왜 이렇게? 꼬불거려. 네. 이게 유전자가 이렇게 꼬불거리지 않으면 세포가 뭐예요? 엄청 커야 돼. 이제 꼬불거려야 탁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다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유전자가 조립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다고요? 여섯 가지. 딱 보면 이렇게 그 조립 이 된 것에는 반드시 그 조립을 하는 부속품이 있어요. 그 유전자 부속품이 네 가지입니다. 자, 줄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 그렇죠? 그래서 줄을 구성하는 이 하얀색 물질은 알고 보니까 당분이에요, 당분. 이거는 당분이야. 그 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줘서 줄을, 이 토막줄을 붙여서 긴 줄을 만드는 요 갈색 물질은 보니까 인산이라는 물질이야. 인산. 그 다음에 요 줄에 네 가지 종류의 이 염기라는 물질이 붙어있어. 그래서 A염기. A염기는 아데닌입니다. 아데닌의 아에 A자만 따서 A염기, 그 다음에 T염기, G염기, C염기 이렇게 딱 붙여져. 그래서 이것을 조립을 탁탁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염기 A, T, C, G, C라는 염기를 돛담배 돛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배고, 요거는 뱃머리고. 그러면 이걸 장난감 돗단배로 보면 요 장난감 돗담배 한 척을 일컬어 DN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DNA들의 몇 가지 DNA들? 네 가지 DNA들이야. 아시겠죠? 왜? 돗담배인데, 배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돗의 색깔들만 달라. 그래서 네 종류의 돗담배가 서로 어떻게 짝을 맞춰서 조립된 것이 바로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조립이 되나? 이렇게 조립이 돼. 이렇게. 그 돗담배 두 척이 즉 DNA 두 개가 조립이 돼. 그래서 A는 T하고 조립이 되고 G하는 C하고 조립이 돼. 그래서 이 조립을 해가지고 딱딱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길게 되겠죠, 그렇죠? 길게. 이 길게 조립한 것을 더 길게 만들어서 꼬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독 읽는 것은 이 안에. 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 염기들의 뭐예요? A, T, G, C들의 배열 뭐예요? 순서를, 아. 그래서 유전자는 여러분이 아무리 들여다 봐도 A, T, G, C, A, T, G, C, A, T, G, C 밖에 없어. 미국 사람이 한국 책을 열어보면 아무리 봐도 뭐밖에 없어. 기역, 니은, 띠끌, 리얼 밖에 없어. 그게 막 이상하게 배열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영어책을 보면 전부 뭐예요? 뭐 A가 나왔다가 B가 나왔다가 C가 나왔다가 이것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우면 뜻을 BOY 아 이건 boy 보이는 소년이다. 이것을 쭉 배워서 한 단어 한 단어 풀어가면 문장이 나오고. 아, 이거는 이 뜻이구나. 그거를 바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어떻게 다 해독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DNA 코드, DNA 문자, 문자로 기록된, 그, 문자로 기록된 게 뭐예요? 단어요. 단어가 연결되면 문장이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어떤 뜻을 가진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은 알고 보니까 자, 네 가지 염기 그렇죠? 아무리 봐도 뭐밖에 안 보여요? A, T, C, G밖에 안 보여.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거를 다 읽을 수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A하고 여기에 있는 G 이게 자리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면 유전자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들은 이렇게 염기 이것을 염기 서열이라고 불러요. 염기 서열이 막 뒤바뀌니까 정상적인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글자 만든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와야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된 뭐예요? 문장을 바른 문장으로 고칠 수.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망가진 DNA를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도 만들고 그렇죠? 기억나요? 그다음에 수리공 아저씨
예? 그 다음에 실하고 바늘하고 갖고 오는 마무리 공 아저씨를 다 만들어서 착착착착 해서 그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그 글자의 순서를 바로 뭐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그거는 뭐 고칼 노릇이요? 귀신 고칼. 그건 인간 차원이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초인간적 차원.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거 읽어내는데, 해독하는데, 세상에 수천 년이 걸렸어. 아시겠죠? 읽기만 하는데. 자, 그러나, 이것을 다, 예, 정상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존재는 이 유전자를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전자, 여기 보니까 인간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라고 했습니다. 게놈은 유전자를 상당히 학술적으로 말할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 사실상 완성. 완성된 게 언제라고요? 예, 2003년. 그런데 그 이제 그 유전자 지도를 우리가 보면 인간 유전자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염색체를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키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래서 제일 키가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 해서 키 순서대로 배열해요. 보세요. 1번이 제일 키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조금 작고 3번은 더 작고 그렇죠. 내가 폐암에 걸렸다는 말은 3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2번 염색체 상에, 여기 이제, 여기 결장암이라는 암이 나오는데, 이 결장암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이 걸렸을 때는 2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이다. 자. 1번 염색체, 요거 1번 염색체죠. 1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녹내장에 걸린다.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치매에 걸린다. 전립선은 여기다. 이게 다 나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유전자 병이고 어떤 병이든 뭐만 회복시키면 낫는 거예요?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낫도록 딱 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유전자를 변질시킨 건 뭐예요? 이거 모르면 하나도 안 배운 건데. 네? 네?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 그것도 괜찮은 대답이에요. 근데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나 자신인데 어떤 나? 거짓나. 참나가 아닌. 아시겠죠? 그럼 거짓나는 무엇이 들어와서 형성된 나야? 망령이요. 그래서 결국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변질시켜서 병을 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 망령이다. 네. 그래서 이 악령은 나에게 병이 나도록 아무리 착한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악령이
그 착한 사람을 자기 지배하에 들어오도록 하려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과 이렇게 친하게 만들어 관계를 맺게 해서 결국은 속아서 어떻게 돈을 빌려줘.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이 돈 먹고 튀어버려. 그럼 배신을 당하죠. 그러면 미워 안 미워? 미워. 그렇게 미워하다 보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 그런 식으로 해서 악령은 착한 사람들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안 그러면 무엇으로 유혹을 해요? 돈으로. 돈을 잘 벌게 해놓으면 막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뭐 자꾸 욕심이 더 나고, 그래서 자꾸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는 자꾸 무리를 해가면서도 막 스트레스 받는 길도 들어가. 그 악령이 인간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 잘 알아요. 자, 그래서 돈, 권력, 뭐예요? 명예,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꼬셔. 꼬셔가지고 결국은 잠도 안 자게 만들고, 그렇죠. 왜? 빨리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뭐, 그래서 미국에 이제 교포들이 와서 죽자고 일하죠, 이제. 그래서 좀 살만하다, 살만하다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교포사회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벤츠 샀다. 그래서 벤츠 샀다 하면 그건 이제 살만하다는 거죠. 벤츠 샀다 하면 암 걸린다는 거죠. 벤츠 샀다 하면, 벤츠 샀다, 그 집에 벤츠 샀대. 그러면 이제, 그 집 살만하게 됐대. 성공했대. 이제 이런 말하고 같은 뜻인데, 벤츠 샀대.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후에 암 걸렸대. 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만, 그래서 악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착하지만은, 이런 것에 우리를 뭐 시켜?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권력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그 다음에 이제 돈이라는 우상. 왜? 이것만 있으면 돼!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돈 벌어주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막 사업을 번창시켜가지고, 막, 사업이 번창하니까 어떻게 돼? 바빠! 그러다 보니 병난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병낸 거예요? 악령이 병낸 거예요. 악령이 나를 현혹시켜서 병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인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돈이 막 벌리는 줄 알았는데 왜 병이 났냐 이거야. 그래서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혼란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 악령들은 온갖 방법으로 인간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현혹당하는 줄도 모르게 그냥 그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 차리고 살아라는 거요? 정신을 차리고 항상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욕심내지 말고 그 우상들의 현혹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뭐 병원 왜 들었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 들었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 여기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 이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거. 생체 전자파. 자 이게 또 이거 큰일이네. 생체 전자파. 보세요, 여러분 강의 들을 때는 뭐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곧 아무라무라 그래서 이걸 이 체계를 딱 여러분 마음속에 딱 세워놔야 돼. 그래야 앞으로 뭐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런 잡소리 안 흔들려요.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면 된다? 생명이면 된다. 거기다가 나는 기본 여건만 해주면 된다. 네. 기본 여건들은 다 공짜다. 비싼 거 뭐요? 없다. 그런데 이게 또 비싼 거 먹으라고 그래요, 이 세상. 그래서 뭐 차가워서 먹어봐라, 뭐 먹어봐라, 뭐 먹어봐라. 그러면 이게 딱안 되어 있으면 홀라당 또 넘어가 버려요. 자,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로부터 온다. 그렇죠? 뇌파는 뇌에 뭐가 들어가면? 뜻이 들어가면. 근데 뜻은 좋은 뜻이 있고, 그 다음 뭐요? 나쁜 뜻이 있다. 좋은 뜻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좋은 뜻. 나쁜 뜻은 항상 따지고 까칠하게 되는 뜻이다. 결국 좋은 뜻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진선미고, 여기는 그 반대다. 결국은 좋은 뜻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정신님으로부터 오고, 나쁜 뜻은 뭐예요? 악령, 잡신들로부터 온다. 결국, 우리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어느 쪽 영, 성령의 영으로부터 오는 뜻을 내가 받았나? 아니면 잡신이 주는 뜻을 받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요거를 뉴 스타트 근간이라 그래. 딱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비싼 거 비싼 돈 주고 뭐 좋은 거 먹는 거라고 해서 그거 먹었다고 해서 유전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뭐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 먹는 것은 생명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에 도와주는 기본적 뭐예요? 여건에 불과하다. 이것을 딱 알아야 돼. 그러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그 개념이 전혀 없어서 자꾸 먹는 것으로 병이 낫는다는 개념이 딱 머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나면 뭐 먹으면 되냐고 물어봐.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17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BRCA,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작동을 못하게 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그러면, 요 유전자가 글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진 글자예요? 저거는 인간이 쓴 글자가 아닙니다.
누가 만든 문장이에요? 창조주가 만든 문장이에요. 인간은 저런 거 만들 줄 몰라. 그러면 창조주가 무슨 뜻으로 브라카 1이라는 유전자를 만들어서 저기다가 DNA 글자를 써놨을까? 무슨 뜻일까요? 이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물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브라카1이라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은 유방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암세포로 변하지 뭐예요? 않도록 하는 물질이야. 그런데 저 유전자가 망가져버리면 또는 꺼져버리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없어져가지고 쉽게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린다. 아시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너희들이 절대로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그 뜻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기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어. 이 P53 물질을 과학자들이 꺼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 물질이 세포 안에서 잘 생산이 되면, 세포가 여러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활성산소가 와서 자극을 하고,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와서 자극을 하고 해도, 그래서 암세포로 변질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물질이 바로 이 P53 물질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P53 물질을 종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뭐요? 억제하는 물질이라 그래서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우리 뜻하는 바는 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암 걸리지 뭐요? 않도록 해주겠다는 뭐요? 뜻이지. 그래요. 자, 이거는 유방암 걸리지 않도록 해줄게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뜻들, 이 유전자들이 작동을 제대로 잘 하면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름을 지어서 붙여준 거예요. 아, 왜? 연구를 해보니까, 저 유전자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아, 유방암세포로 변질이 안 돼. 그래서 유방암세포, 즉, 유방암 예방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 비만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7번 염색체에 여기 위치한 유전자에서 비만 방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거야. 그래서 비만 방지 물질을 생산해내면 여기 이제 렙틴이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만에 많이 먹어도 비만 안 걸려. 근데 저 유전자가 꺼지면 비만 방지가 뭐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먹는 대로 살쪄 버려. 다 유전자에 달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비만한 분들은 이 비만 방지 물질을 잘 생산하지를 뭐요?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 비만 방지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 유전자를 다시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그리고 기본 여건을 갖춰줘서 다시 유전자를 켜주면 비만 방지 물질이 다시 생산돼 가지고 비만했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 이렇게 돼 있어. 뭐든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당뇨. 이 유전자는 당뇨병에 안 걸리도록 해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당뇨병에 걸리도록 살아. 운동 안 하지. 삼겹살 막 처먹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나는 당뇨병 뭐예요? 걸릴 거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대로 유전자가 변한다. 그러면 이 모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파킨슨스 병에 안 걸리도록 해놓고, 치매도 안 걸리도록 다 해놨는데, 그 유전자를 우리가 길을 막아가지고, 어느 쪽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악령 쪽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기가 막힌다, 죽고 싶다, 이러면서 내 유전자를 다 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암 안 걸리게, 치매 안 걸리게 다 해놓은 거를 다 뭐예요? 억제시켜버리니까. 딱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받아들이면 돼? 예, 그 생명, 예, 그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받아들이면 이 꺼졌던 유전자들 다시 다 켜지면 모든 질병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를 다 읽어보면, 당뇨 안 걸리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 절대로 당뇨병 안 걸리게 할 거야. 그 약속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 절대 간질 안 걸리도록 해줄 거야. 너희들 절대로 비만하지 않도록 해줄 거야. 응? 그 다음에 뭐요? 너희들 절대로 뭐요? 예? 암 안 걸리게 해줄게. 유방암 안 걸리게 해줄게. 췌장암 안 걸리게 해줄게. 동맥경화 안 걸리게 해줄게. 다 이게 유전자 하나하나가 내가 너희를 뭐요?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내가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이 2만여 가지 약속이 넘어 이 약속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보면 그 약속들이 다 뭐요? 그렇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런 병에 절대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안 걸리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유전자를 전부 다 읽으면 한마 이 유전자를 전부 읽어가지고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I love you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야. 우리 유전자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글자를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글자, 이게 글자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전자가. 자 그러면 유전자 글자라는데 의의를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상구 박사가 글자라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전자가 글자라면 여러분. 글자는 우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는 누군가가 어떻게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야 돼. 어리버리한 사람은 글자 못 만들어. 자, 우리나라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쓰던 글자는, 한국 사람이 쓰던 글자는 무슨 글자밖에 없었어요? 한자밖에 없었어요. 한자를 빌렸었습니다. 그 한자도, 한족이 만든 글자가 아니고,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서는 그거를 자꾸 은폐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누구의 후예요? 동이족의 후예요. 그 상당히 우리 조상들이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이족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글자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글자가 너무 어려워. 그렇죠? 이건 배우는데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걸리는 게 이제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글을 배워서 글을 알지. 일반 평민들은 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께서 그거를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이 뭐예요? 글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세종대왕이 이제 야행을 나갑니다. 서울 장안에 이제 경호원들을 데리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가보니까 저쪽에서 막 큰 소리가 나. 저, 아니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가자, 이 자식아! 막 소동이 나서 걸어 급히 가보니까 어떤 노비가, 글 모르는 노비가 붙잡혔어. 포졸들에게. 왜 붙잡혔냐면은, 자기 주인을 칼로 찔러 죽였다. 라는 혐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왕, 이제, 포졸들은 왕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가 있대요. 이제 그 계약서가 있어. 계약서 다 무슨 글자로 써져 있어? 한자로, 어려운 한자로. 써져 있는데, 이제, 이 손바닥으로 찍었어. 그 손바닥이 누구 손바닥이야? 이 노비 손바닥 맞아.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인 누구누구를 찔러 죽이고, 500냥을 받는다라는 계약서예요. 노비가 뭐라 그래? 그 세종대왕이 물어봤어. 너 여기 왜 찍었냐? 찍으라고 그래서 찍으시오. 딱 보니까 세종대왕이 알겠거든. 이 순진한. 아, 지금,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죽인 거야. 그 노비가 죽인 걸로 만들라. 세종대왕의 그 시로부터, 그 순간부터, 이거 안 되겠다. 쉬운 글자를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세계 그 글자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최고 수준의 글자라는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글자 만드느라고요, 세종은 끝까지 왕을 못했습니다. 네. 글자 만들라고 왕위를 어떻게? 아들 문종에게 양육해 버렸어요. 그만큼 글자가 중요했다. 왜 그랬을까? 글자를 만든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
이 글자를 만든다 하면 그 무슨 뜻이요? 예? 그때는 뭐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어. 우리는 우리 글자 쓰겠다 이렇게 되면 명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신하들 말에 맞아. 그래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폐하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장이 아 왕이 글자를 만들면 명나라 쳐들어올 명분이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왕위를 버리자.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요즘 말로 불광동이죠. 그게 진관사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에 글자를 만드는 게 그게 훈민정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된 거야. 왜 이 한글이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한자는 이게 모양이 복잡하니까 이게 이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는 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이 DNA 코드라는 글자, 염기 서열이라는 이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뭐예요? 다 계획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잘 만들어진 존재야. 얼렁뚱땅 뭉쳐진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큼 복잡한 기계는 없어요. 놀라운 기계예요. 이 기계는 무슨 에너지로 조작할 수 있는 기계라? 영적 에너지로. 다른 기계들은 영적으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의 유전자가 글자야. 창조된 글자. 그래서 우리에게 병이 날 때는 우리를 만든 일이 전혀 없는 인간 의사가 치유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 삼성 컴퓨터를 LG가 못 고치듯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증세 치료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 의사 수준을 넘어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유전자 DNA 코드라는 글자까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세포 한 개 한 개 기록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의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설명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종교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 빌구, 뭐, 이런 거. 뭔가, 아구가 뭐요? 딱 맞아, 진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인간이 진화로 형성된 존재인가?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유전자를 봐라, 이거지. 지금 과학자들에게 이 말을 딱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보면, 여러분, 유전자 지도 전체가 뭐라고요? I love you.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성적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감성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는 있어.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는 이치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한 무엇으로도 살아가? 감성으로도 살아가는 사람. 이 기계 컴퓨터 얘들은 뭐가 없어요? 감성이 없어요. 얘들은 이치만 알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이란 기계는 이치도 있고 그게 뭐가 겸해서 있어요? 사랑이 겸해서 필요한 존재. 이야,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은 생명을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은 생명을. 자, 이거 먹는 거로 병 낫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설명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을 자, 뭘 먹으면 내 병이 낫냐, 이제 이런 생각은 아예 뭐예요? 아예 집어치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린 희한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간된 그 Scientific America라는 과학 잡지예요. 과학 잡지. 인간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선택,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을 선택.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예, 네, 악령을 선택. 즉,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간의 뇌파가 달라져. 그렇죠? 그러면 그 생체 전자파가 가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자, 지금 과학자들도 결국은 이런 감을 잡긴 잡았어요.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 어느 역,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렸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가장 정확한 대답이 뭐냐면은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건 틀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지금 현재 내 몸에 필요가 뭐예요? 없어. 내 몸에 충분히 섭취가 됐어. 여러분, 체리가 그렇게 기똥차게 맛있어도 한 두 번 먹고 나니까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별로야, 이제. 왜 그래요? 체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양소는 지금 충분히 우리 몸에 저장이 됐어. 그러면, 그게 안 먹고 싶습니다. 안 먹고 싶은데 또 먹으면 그것이 부절제가 돼. 그리고 필요 없는 영양소가 과잉 섭취가 돼. 그렇게 되면 절제 원칙에 어긋나 버려. 그러면 뭐가 안 와요? 생명이 안 오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고 어떤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매일 뭐 매일 막 한 번씩 혹은 매일 세 번씩 뭐 먹는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여러분 그 옛날에요.
옛날에 이제 그분이 저 미국까지 와서 저를 찾아와서 이제 뉴스타트에 대한 걸 배우고 갔어요. 그 상당히 친분도 있고 그런 분인데. 아, 이분이 한국을 오더니 생식, 누구누구 생식.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막 생식 막 그 테레비로 막 광고를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박스를 보면 그 원료를 보면 재료를 보면 그 박스 안에 뭐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원료 보면 뭐 한 2,000원어치 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 그게 한 박스에 뭐요? 20만 원 막 이래. 그게 다 무슨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광고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 그걸 사가지고, 그때 이제 율무란 게 한 인기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율무가루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 오래 못 갔습니다. 왜 오래 못 가게? 그거 먹고 진짜로 건강해진다면 오래 가죠. 근데 왜 그 오래 못 가냐 하면, 이제 그런 고루고루 각종 곡식류, 콩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건조시켜가지고, 그거를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맨날 뭐 삼겹살이나 먹고, 뭐 김치찌개나 먹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진짜 순수한 식물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를 못하던 때, 그게 나오면, 와, 그거 좋죠. 그래서 이제 탁, 첫날 딱 사서 물 타서 탁 먹으면 구수하고 맛있어요. 구수하고. 아, 그래서 이거, 아, 먹고 나니까 어떡해. 부족했던 영양소들이 충족이 되니까 몸 컨디션 좋은 건 당연해요. 좋은 거는 좋은 거야. 당연하게 몸 컨디션이 좋아지지. 야,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야. 이거 좋은 거구나. 이거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다. 문제는 이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한 3일 먹고 나면 충분히 부족했던 영양소들이 어떻게 섭취돼서 이제 저장이 된 만큼 되고 나면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독이 된다. 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절제의 원칙이 뭐예요? 과잉 섭취가 돼버려. 과잉 섭취는 뭐든지 과잉이 되면 이게 절제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절제가 무너지면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살 먹고 나면, 아, 컨디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흘째는, 이제 첫날, 둘째 날은 가루를 물에 이렇게 탈 때부터 군침이 도는데, 이제는 왠지 군침도 안 돌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마시면, 첫날, 둘째 날은 쭉 들이켰는데, 이제는 뭐예요? 한 3분의 1쯤 들이키니까, 속에서 뭐예요? 안 받아, 안 받고 자꾸. 속에서 어떻게? 필요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건 너무 많다. 더 이상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래도 이거 좋은 건데, 이거 한 박스에 20만 원인데, 아까워서 뭐. 그래서 먹고 나면,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안에서 이거는 더 이상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런 거를 다 보호하신다고. 여러분이, 우리 음식 뜰 때부터 하나님은, 정신님은 여러분한테
고만 떠라 그래요. 고만 떠라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런지 좀 많이 떠가지고 가서 먹다 보면 뭐예요? 아, 요 정도는 탁 됐는데, 그래도 좀. 그래서 항상 이 정신과 잡신의 그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식해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수저를 놔야 됐는데라는 생각이 들도록 탁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영적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무슨, 무슨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누구든지, 삶 속에 아주 자상하게 돌보는 존재다. 그래서 어떤 음식 뭐, 자, 이제 그만 먹어. 저보고도 그만 먹으라는 말 많이 하는데, 저도, 예시, 그래. 근데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성령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익숙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로운 것이더라? 지혜로운 것이더라.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철 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철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그래서 우리가 뭐를 먹어야 될지도 사실 알고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영적 에너지를 보내가지고 조절해주고 있어요. 자, 기린 있죠.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 요즘 아프리카에서 기린들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고 있어요. 근데 뼈를 먹는 그 자세가 이게 편안한 자세예요? 아주 불편한 자세예요? 아주 불편한 자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뼈를 먹는다는 것은 뼈가 굉장히 뭐예요? 땡긴다는 얘기예요. 뼈가 왜 땡길까? 뼈 속에 있는 영양소, 특히 인, 칼슘 성분이 기린에게 부족할 거라는 추측을 과학자들이 하고 마취를 시켜서 피를 빼서 검사하니까 과연 인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린들이 뼈 속에 인이 있다는 걸 알고 먹어요? 내가 지금 인이 부족한데 가만히 있자. 이상구 박사가 뭐라 그러더라? 뼈 속에 인이 많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뼈를 먹어야지. 이런 지식적인 결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린은 그런 지식을 전혀 가질 수도 없어. 그러나 이 기린에게는 지금 인이 필요해. 필요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이 기린을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린에게 뼈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먹일 수밖에 없어요? 먹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 쉬운 말로 하면 땡기도록. 그래서 기린을 그러면 땡기도록 하려면 땡기도록 해주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질이 땡기도록 하려면 어디서 생산이 돼야 돼? 뇌에서. 그래서 우리 뇌세포를 열어서 유전자를 잘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NPY라는 놀라운 물질이 있어요. Neuropeptide Y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NPY를 딱 생산하면 기린이 뼈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뭐예요?
아주 땡겨. 그래서 너무너무 땡기기 때문에 이 다리를 있는 대로 벌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린은 이 다리 벌릴 때는 물 먹을 때만 벌려요. 뭐, 다른 거 먹을 때는 뭐예요? 예, 나무에 있는 거, 잎사귀 먹어요. 그런데 이 물 먹을 때하고 이 뼈 먹을 때 기린이 이렇게 뼈를 먹어요. 그러면 뼈를 먹다가 한 3, 4일 먹으면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안 땡겨? 왜 안 땡겨요? 충분히 섭취했으니까. 그 기린은 몰라요. 왜 땡겼는지, 왜 이제는 뭐예요? 안 땡기는지. 그 이 사람들만 우매해가지고, 땡기더라? 그러면 좋은 거야. 그러면 억지로라도 막 계속 먹어야 돼. 하나님은 안 땡기게 만드는데도 막 내가 막 먹어야 돼. 이런 오히려 참 미련한 짓을 하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의 뭐예요? 우리들의 뭐 선택이다. 선택.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이게 보면, 이게 이제 National Geographic에 나오는 특집으로 나온 건데, 원숭이들은 주로 나무 잎사귀나 과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사는 원숭이들 중에 이 잎사귀는 잘 안 먹는데요. 그 이 잎사귀가 뭐냐면, 여기 이제, 모캄바라는 모캄바 슈럽이라는 근데 이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 잎사귀를 먹는데요. 물론 이 잎사귀에 뭔가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하면 이게 땡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땡기게 해서 여기 와서 원숭이들이 이걸 먹는데 이 모캄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이 기린들이 원숭이들이 산 밑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내려간대. 내려가서 뭘 먹나 하면 이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태서 숯을 만드는데 그 이제 여기 떨어져 있는 숯 덩어리를 주워서 이렇게 숯을 먹는데요. 절대로 술 안 먹, 숯을 원숭이들이 왜 먹겠어요? 예. 네. 그런데, 이 먹한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은, 원숭이들이 술 먹으러 내려가, 마을로.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왜 숯을 먹을까?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을 먹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우리는 되게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숯은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어떻게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 생각에 아하, 저 모캄바 잎사귀에 잎사귀에 독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수집하다가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 그러니까 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특히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병이 났을 때 어떤 증세가 발생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나 끄는 거지, 잠시, 현대의학으로. 그러나, 실제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유전자를 만드신, 그 유전자 DNA 코드라는 글자를 만드신 분만이 완전히 치유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음식 하나 가지고 막
막 낫고 안 낫고 막 결정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꼭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칙은 고소하되 여러분 때에 따라서 제가 어저께 우리 손자한테 뭐요? 아이스크림 사주. 그 아이스크림 사주고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아,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으로부터 받은 피해보다는 그 사랑의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릴 때 그때 우리 한국에는 제과 기술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일본은 제과 기술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참 맛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단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먹어본 게 이제 이런 모리나가 있잖아요. 모리나가 분유 회사에 그 모리나가에서 나온 모리나가 미루쿠 캐러멜 라는 게 있어요. 그 모리나가는 아직도 그 캐러멜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먹으면 그때 막 그거 입에 들어가면 천국 기분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거 뭐 1년에 한 두세 번 먹을 똥 말똥.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60이 넘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한국에서 뉴스타트 할 때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뉴스타트에 참여하고 저하고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실 때마다 그 모리나가 미루쿠 캐러멜을 사와요. 그러면 그거 건강식 아니지요. 아니지만은 그 캐러멜 광만 봐도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그런 거를 잘 따지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건강식이 아니야. 그렇지 말. 조금 쉬운 말로 뭐요? 유두리가 있게 하라. 좀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뉴스타트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들이 실상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 가끔 좀 출출할 때 그 캐러멜 한 개씩 까먹으면 요거야말로 최고의 건강식이요. 내가 뭘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데 요거를 악용하지는 마세요. 원칙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원칙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원칙이다. 사랑의 원칙. 그래서 뉴스타트는 사랑의 원칙을 따라 사시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부드러운 사랑의 원칙을 따라가야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이 바지를 처음 입고 거울에 한번 비춰봐도 하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이걸 누가 사랑으로
박사님도 이런 거 한번 입어보라는 아주 그 패션계 전문가가 선물을 했어요. 제 생일 선물로 바로 여기에요. 여기 패션 여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패션계 거장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했다면 나도 이게 어울릴 수도 뭐예요? 있다. 그래서 다 입어보니까 아 괜찮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가만 보니까 이게 바지 혁명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 감도 좋고 감각이 아주 좋고 편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정말 보기도 그 이때까지 입었던 그 주름이 얼마나 잘 잡혔어요. 그렇죠? 주름 쫙 잡힌 거 입고 좀 자꾸 이 부드러운 감이 좀 뭐예요? 아 그래서 이게 요즘 제 마음 속에 이 문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지 문화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걸 아,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안 입어. 처음 자는 사람이 뭘 그런 걸 봐. 그래서 하지 말고 이것도 입을 수 있고 저것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그럽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처지나 나는 이제 그것을 잘 뭐예요 감당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처지야. 그래서 너무 내 혼자만의 그 아집이라 그러죠, 그렇죠? 거기에 내 스스로 노예가 되지 말도록. 그래서 우리의 먹는 것은 이렇게. 왜 기린이 뼈를 먹어야 됩니까? 왜 원숭이가 뭐예요? 수천 먹어야 돼요. 그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건강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